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요새 아침에 좀 쌀쌀했다가 낮에는 아주 굉장히 덥습니다. 뭐 25도까지도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다르겠지만 상당히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자, 지금은 작년에, 재작년에 그 심었던 바로 그 별캄파놀라 잘 크고 있습니다. 화분에서 이렇게 모래도 많이 섞고 해서 이렇게 심었었는데 잘 있나 지금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좀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꽃이 지금 매대 있어요. 여러분들 노지나 화단에 이거 심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뭐 진주, 통영은 물론 해당이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부산까지 그 이하 다 되고 제주도 되겠고요. 그 이상 대전 정도면 이제 겨울에 월동이 좀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덮어주셔야 되고, 전에 그 진주 근처에 사시는 분이 지금 문의를 한번 해 오셨었는데, 지금 그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은 지금 연락이 없거든요. 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한번 좀 연락을 주십사 부탁을 꼭 드립니다. 상황을. 그래서 요거 뭐, 겨우내 이게 밖에 있었고요. 지역적으로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추위에 강한 아이죠. 그래도 올해도 꽃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필것 같습니다. 많이 번져 있어요. 작년에도 뭐 일부 뭐 추운 날씨가 많아서 좀 염려가 되고, 특히 그 눈비가 거의 안 왔어요. 눈이 거의 여러분들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 왔는데도 이렇게 잘 생육이 됐습니다. 많이 차 있죠. 작년보다도 더 많이 찬것 같습니다. 3월 달에 한번 올렸고 6월 달에 꽃핀 모습을 올렸어요. 그 지금 이제 5월 초인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꽃이 아까도 봤던 게 맺어 있어요. 그 세력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한달후 정도면 아마 멋진 파란색 그별 캄파놀라가 여기를 꽉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도전해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 화분 그대로죠. 위치도 그대로고, 여기 보니까 많이 터지게 생겼네요. 이거 뭐 이달 안에 터지게 생겼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이게 이제 꽃이 딱 터져서 확 피게 되면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다른 건뭐 없어요. 화분도 높지만은 마사토도 좀 많이 넣고 한30% 이상 넣고 분갈이 용도에 섞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올해 해서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아, 너무나 멋진 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키우시다 보면, 제가 중간에 한번 또 올렸었는데 이게 자라요. 이렇게 쭉 자라면 쓰러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자꾸 자주 오면 녹아버리거든요. 그때는 잘라주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빳빳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몇 센치가 없어요. 뭐 1cm, 2cm든 뭐든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장마 전에. 그럼 6월 한꽃다 피고, 보통 장마가 6월 뭐 20일 뭐 아니면 7월 초에 되겠죠. 장마가 지거나 그전에 습이 많거나 자꾸 잦은 비가 오면 얼른 잘라서 녹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이제 마당에 화단에 심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웃자란다고, 거름이 많거나 그러면 그러겠죠. 그랬을 때는 빨리 잘라 주셔가지고 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꽃이 피면 한번 올리겠고, 그때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요거는 이제 장미 캄파놀라예요. 보통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미꽃 같다 해서 장미 캄파놀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크캔비라고 돼 있죠. 다크캔비. 여기 보면 내한성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한성이 강한 꽃으로 가정 및 정원용에 이상적인 식물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올해 한번 심어서 심는 거 하고 여러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분변토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방법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적정 온도가 다 있어요. 뭐,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여기 10에서 20도. 물론 이게 이 적정 온도라는 건 그냥 잘클때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20도 이상 고온은 피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마 때꼭 잘라 주시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 개화는 뭐 똑같습니다. 야, 별이나 요거나 10월에 4월에서 10월까지고, 여기 보면 정원에 바로 식재거나 꽃이 개화를 멈춘 후 정월에 식재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심으셔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심어서 꽃이 시들거나 그러면 얘도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잘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얘는.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장미 캄파놀라가 조금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이 대 자체가. 하지만 키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이상 추운 지역은 겨울에 좀 많이 좀 덮어주세요. 그래서 부직포 같은 거 여기 낙엽을 좀 덮고 부직필 덮으면 굉장히 보온이 잘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화분 말고 화단에 심으신 분들은 보온이 더 잘 되죠. 밑에 치열을 받기 때문에. 자, 그 관계는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오늘 장미 캄파라, 우리가 유통명이 장미 캄파라거든요. 뭐 다크 캔미가 원래 원명인데 요거 분갈이 하는 거 하고 분변도 쓰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별 캄파놀라 그동안의 경과, 겨울을 난 별 캄파놀라의 지금 5월 초의 상황,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